약국에서는 피로폼이라고 불리는 필로폰. 아니, 필로폰을 약국에서 팔았어요? 예. 마약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전후 약 6년간 일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먹는 건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필로폰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 합법적인 약품으로 취급되고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지급되기도 했었어요. 전쟁 트라우마가 심하니까. 예. 살인병기였던 가미까제 특공대 있잖아요. 그들한테도 항공식량으로 제공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맞아, 이거 배운 것 같아요. 술 막 먹이고, 예. 마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필로폰은 피로회복 각성제라고 불리면서 약국에서 불티나게 이제 팔렸었죠. 와,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고요? 예.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강력한 환각 작용과 중독성 때문에 중독자가 이제 늘게 되면서요.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일본 정부는 1951년에 각성제 단속법을 제정해서 필로폰 제조와 수입, 사용 등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필로폰의 사용이 금지되니까 필로폰을 만들어 팔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러자 필로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수십 배의 웃돈을 주고서라도 필로폰을 찾아 이제 헤매게 되겠죠. 네. 이때 야쿠자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필로폰 단속으로 일자리를 잃은 필로폰 제조 공장의 기술자들을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를 해서요. 이들을 통해 필로폰을 몰래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와, 이제 자체 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필로폰을 야쿠자가 배급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야쿠자 조직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필로폰 밀매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야쿠자의 밀매로 당시 일본 내 필로폰 그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패전 이후부터 마약 사범의 추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심각하네. 한번 싹 눌렸다가 또 올라갔다 이러네. 심지어 각성제 단속법이 발표된 1951년 좀 줄어드는 듯했던 마약 사범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 체포한 마약 사범은 2,000명 가까운 숫자로 늘어나게 되고요. 야쿠자 조직들이 필로폰 밀매에 뛰어든 탓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필로폰 밀매는 야쿠자 조직의 가장 큰 자금원,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40~50배에 달하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로 인해 1970년대 후반에 이미 야쿠자는 필로폰 밀매로 한 해 벌어들인 자금만 약 191억 엔, 당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면서 1년에요? 예, 몸집을 불려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때 1960년, 즉 안정을 되찾은 일본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시작했어요. 이는 야쿠자 세력에게도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무려 약 9.3%. 와. 미국과 유럽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의 경제 성장이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 성장 때문에 야쿠자는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자신들의 세력권을 점점 더 넓혀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때 야쿠자는 어떤 사업을 통해 일본 사회에 파고들었을까요? 그중 하나는 바로 연예계와 스포츠계에 진출하는 거였습니다. 연예계? 먼저 연예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매체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한 장소에서 공연을 개최해야만 관객이 구경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때 해당 지역인 아까 나왔던 나와바리를 관리하는 야쿠자들은 공연을 주최하는 공연사가 자신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공연장 앞에서 뭐 소위 말하는 깽판을 치면서 흥행을 방해했던 터라 이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곧 흥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당시 한 공연사 사장이 어떻게 야쿠자에게 잘 보였는지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래, 좀 보여줘요. 야, 뭘 때? 아이, 좀 권위 있게 좀 해보세요. 가오 있게. 네, 가오 있게. 네. 가오 있게.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뭘 때? 누구한테 허락받고 여기다 공연 포스터를 붙여? 이곳에 두목이시군요. 그렇지 않아도 두목의 힘을 빌려 이번에 꼭 공연을 흥행시키고 싶습니다. 북한 사람이에요? 뭘 때 뭘 때. 아니, 난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두목이 힘써주시면 수익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잘 찾아왔어. 그렇게 하자. 어떤 방식으로 야쿠자가 관여했는지 좀 알겠어요? 결국 공연을 흥행시키기 위해서 야쿠자의 권력과 힘은 꼭 필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서로 공생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야쿠자가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개입한 게 언제부터예요? 1950년대 말 야쿠자 두목이 연예 기획사를 설립한 게 그 중요한 계기였어요. 소속사 같은 걸 차린 거네요? 그렇죠. 어떤 연예 기획사였는지 한번 함께 사진을 볼까요? 뭐야? 기획사 이름은 이 야쿠자 조직의 근거지를 본따서 고베 예능사라고 붙였어요. 예능사. 이 사진은 야쿠자 두목이 당대 최고의 가수들을 앞세워서 엔카 공연을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획사를 만든 야쿠자 두목은 이 중 누구일까요? 제 뒤에 계신 분 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저분이에요? 예, 바로 오른쪽 맨 뒤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세계 3대 조직이자 일본에서 가장 큰 조직을 이룬 야마구치파의 두목, 타오카 카즈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야마구치파에서 가장 잔혹한 두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와, 진짜 전설적인 사람이네요. 전설이죠. 야쿠자 세계에서 이 타오카 카즈오가 유명한 인물입니까? 이게 워낙 이 친구가 원래 야마구치파에서 핵심 전투원이었었는데 행동대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건가요? 행동대원이었죠. 그 사촌 동생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그 상대방을 칼로 찔러가지고 1년 징역 살다 나와서 나오자마자 또 살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징역 8년을 또 살다가 다시 또 나왔어요. 와, 아주 좀 극악한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 야쿠자들이 공연에 개입한 걸 넘어서 기획사까지 직접 차린 이유는 뭐예요? 바로 당대 최고의 한 여성 가수가 소속된 거 자체가 기획사 설립의 명분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음?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그녀가 대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본의 천재소녀에서 국민가수로 등극했던 와, 8천만 장? 어? 말이 안 되는데? 바로 미소라 히바리라는 가수입니다. 아야 씨는 잘 아시죠? 그럼요. 네. 진짜요? 국민 가수. 엄청 네. 유명한 분인가 봐요. 네. 와. 사실 그녀는 1957년에 끔찍한 염산 테러로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었어요. 에? 이때 그녀가 도움을 요청한 게 바로 타오카 카즈오였습니다. 와. 야쿠자 조직이었죠. 이렇게 타오카 카즈오는 미소라 히바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연예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오카 카즈오는 그녀를 믿기로 각지에서 공연을 기획하는데요.
해당 지역을 관리하던 야쿠자 두목을 찾아가서 같이 공연을 주최하고 돈을 나눠 갖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폭력으로 해결했던 거죠. 와. 결국 이렇게 공동 주최 공연 제안을 받아들이면 고베 예능사는 산하에 들어갈 회사를 차리게 해서 상대 야쿠자 조직을 조직 아래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른 조직을 통째로 삼켜서 그들이 다스린 지역까지 꿀꺽하는 거였죠. 야, 이 정도면 기획사 설립이 어떻게 보면 야쿠자 세력 확장에 뭐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용당한 거죠. 예. 와. 이렇게 타오카 카즈오는 각지에서 공연을 주최하면서 세력권을 점차 넓혀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고베 예능사는 1958년에 2180만 행의 공연 수익을 얻게 되고요. 64년에는 무려 1억 3,280만 행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대형 기획사가 됩니다. 근데 연예계는 어떻게 보면 그 미소라 히바리가 도움을 청해서 한 건데 스포츠계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당시 국민 스포츠로 떠올랐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로레슬링이었어요. 아, 그쪽이야 스포츠가? 예. 그러니까 이때 자이니치 코리안들이 스포츠계에도 많이 진출을 했는데요. 슈퍼스타가 한 명 있게 되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아, 장발산? 역발산. 아, 장발산, 예. 역도산. 역발산 아니고 역도산. 역발상 아니, 역발산 아니고. 역도산. 예, 맞습니다. 프로레슬링계에서 절대적 인기를 얻었던 역도산입니다. 역도산이 경기를 하는 날은 사람들이 부쇄통을 이루고 천황 다음으로 역도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 내 역도산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슈퍼스타네. 그런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야쿠자 조직들은 역도산을 무기로 경기장의 이권을 차지하려고 호신탐탐 노리게 됩니다. 그중 고베 예능사를 만들었던 타오카 카즈오는 역도산이 출연하는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서 프로레슬링계에도 발을 담그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레슬링 협회? 예, 맞습니다. 협회 회장에는 당시 정치계 거물이었던 코다마 요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맡게 되고요. 그 바로 밑에 부회장은 야마구치파의 두목이었던 타오카 카즈오가 각각 맡게 됩니다. 우와. 사실 야쿠자 조직들이 이런 협회 한 자리씩 꿰차하게 되거든요. 결국엔 경기에서 벌어들이는 그 각종 수익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야, 김사님, 야쿠자가 네. 또 개입한 또 다른 뭐 스포츠가 있나요? 그 60년대 말에 그 야구가 그때 한참 인기가 많았었는데 프로야구 선수들 선수 6명한테 야쿠자가 이제 승부 조작을 시켜가지고 고의로 이제 경기에서 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프로야구 경기 결과에 따라서 돈을 버는 이제 도박을 그 야쿠자가 운영을 했던 거죠. 가지가지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후 일본의 급격한 경제 발전은 야쿠자에게 엄청난 돈벌이를 하나 안겨주게 되는데요. 그중 다른 하나가 바로 유흥업과 매춘업 산업이었어요.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풍속 산업으로 불리는 유흥업도 부흥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야쿠자는 유흥업에 기생해서 돈을 갈취하곤 했습니다. 과연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럼 난동 부리는 거 막아주고. 막아주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보호비를 받는 거죠. 보호비는 세력권 내의 유흥업소, 음식점, 매춘업소, 빠찐코, 그리고 마작업소 등을 대상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명목 아래 받아내는 돈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면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해코지를 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던 거죠. 와, 무섭다. 근데 보호비를 어느 정도로 갈취하길래 그게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네. 야쿠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서는 한 달에 약 5만 엔 정도를 받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유흥업소 중에서도 도박장 등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들에 한해서는 보호비를 몇 배로 이제 뻥튀기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불법이니까. 불법이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야쿠자는 이렇게 보호비를 명목으로 마음껏 돈을 갈취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쿠자에게는 1956년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게 돼요. 56년? 바로 성매매 방지법, 즉 매춘 방지법이 일본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지자 매춘업소의 공식적인 매춘은 모두 금지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쿠자들이 매춘업에서 늘 뒤에 빠져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대신 인신매매를 통해서 법망을 피해 몰래 여성을 데려다 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딱 중간 정도의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 섬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와타카노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명 매춘의 섬이에요. 충격적이다. 일단 저 섬은 그냥 말 그대로 매춘을 위한 섬인가요? 예. 지금의 도쿄인 이전에 에도와 오사카를 잇는 주요 해상로에 위치한 이 섬은 에도 시대 때부터 여자들만 사는 섬이라고 불리면서 매춘업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야쿠자는 이곳에 여성을 비싸게 팔아넘기고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섬에 가다 놓네? 예, 맞습니다. 여러 곳에서 헌팅한 여자 3명을 연달아 섬으로 보내 순식간에 600만 엔 정도 벌었다. 30명 이상은 섬으로 보낸 것 같다. 이곳의 이야기는 취재하던 한 소설 작가가 책으로 이제 르포로 발간을 하면서 밝혀지게 됐는데요. 일본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야쿠자의 인신매매가 세상에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네. 야쿠자가 매춘업과 얼마나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야쿠자는 원래 매춘업을 꾸준히 해왔고요. 미성년자, 주부들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와. 그리고 이제 야쿠자 주목이 미성년자들을 갖다가 매춘을 하게 한 후에 거액의 이제 알선료를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사회에 전방위로 뿌리내린 야쿠자는 1963년 조직 수가 전국에 약 5,400여 개로 확대되게 됩니다. 와. 심지어 조직원은 당시 자위대보다 많은 숫자인 약 18만 4천여 명에 달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와. 이렇듯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야쿠자는 점점 일본 사회를 이제 좀먹어 가게 되는 거죠.